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재판이 남았는데요. 재판이라는 것은 이제 법관이 한 의사표시. 우리가 여기를 재판 이렇게 불러요. 이제 법관이 한 의사표시란 말이에요. 의사표시인데, 이런 재판은 법관이 의사를 표시한다는 게 자기 의사를 표시하는 걸 재판이라 그래요. 이런 재판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나오냐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국이라는 것은요, 이제 그 재판이 끝났다는 겁니다. 심리가 끝난 거예요, 심리가. 예? 공판일장이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완전히 심리가. 이거를 종국이라 그래요. 끝났다, 이제. 그 종국전은 아직 안 끝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중간재판이라는 용어로 써요. 그런데 좀 이제 좀 다시 한번 하도록 합시다. 이걸 다른 말좀 쓰거든. 저희들은 다시 쓰거든요. 이거 일본 말이거든요. 종국 전 재판이 일본 말이란 말이에요. 일본 말. 중간 재판은 이게 그한 90, 아니 2000년 아니 90년대 썼던 용어예요. 90년에. 그러면 종국 재판 다시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실체 재판이 있고, 그 다음에 형식 재판이 있습니다. 실체 재판이란 것은 사건 실체에 대해서 이제 의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법관이. 어떤 의사로? 자기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뭐해? 유죄 판결을 합니다. 죄가 없으면 뭐야? 무죄 판결을 합니다. 무죄 판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식 재판은 뭐냐? 실체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형사소송법의 여러 가지 그 절차들이 있죠. 요거에 잘못됐을 때 하는 재판을 형식 재판이라. 그럼 뭐가 있냐? 검사 공소가 잘못되면 하는 게 공소기각 판결이라는 게 있고요. 공소기각 결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면소 판결이 있고요. 관할 위반 판결이 있습니다. 여기서 종국전 재판은 요리 배웠던 거에 했다면 이제 뭐가 있을까? 공소장 변경 허가 결정 있고요. 아까 간이 공판 절차 결정도 있고요. 그 소송 지휘권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중간 재판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종국 전 재판을 판결전. 여가 지금 전부 다 종국 재판 이것 빼고는 다 뭔지 알 쓰고 있죠? 판결자를 쓰고 있죠. 맞죠? 여기는 저 형식이 뭘 취하냐면요. 결정이나 명령이라는 걸 취합니다. 뒤에가. 그러니까 재판을 할때 판결, 결정, 명령이라는 형식을 의사를 표시할 때. 재판은 세개 중 하나입니다. 판결, 결정, 명령이라는 형식을 취해요. 의사를 표시할 때. 여기는 판결이 없죠. 그래서 여기를 판결전 소송 절차에 관한 재판. 요렇게 최근에는 판사들이 쓰고 있어요. 아, 여기를 말하구나 생각하면 돼. 판결전 소송 절차에 대한 재판. 됐죠? 근데 아직은 그래도 대부분이 뭐라고 쓰고 있어? 여기를 종국전 재판이라 그래요.
그러면 전국전 재판은 대부분 뭐에 대한 거야? 이거는 이제 그 소송 절차에 대한 거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대부분 형식 재판입니다. 이거 형식 재판 절차에 대한 거야. 대부분 그잖아. 그 공소장 변경 허가 결정 절차에 대한 거죠. 뭐 즉결 뭐지? 간이 공판 절차 뭐 허가 결정 취소 결정 전부 다 뭡니까? 이건 절차에 대한 것들입니다. 뭐 전문 증거에 대해서 뭐 동의 뭐 이런 것들에 이런 것들. 그러면 여기를 이제 여기를 한번 요 그림을 가지고 그동안에 어떻게 나왔는가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옛날 문제고요. 최근에 쉽게 나옵니다. 옛날에 이렇게 나왔어요. 실체 재판은 반드시 뭐다? 종국 재판입니다. 하지만 종국 재판이 반드시 뭐는 아니야? 실체 재판은 아니죠. 종국전 재판은 모두가 다 무슨 재판이야? 형식 재판이지만 형식 재판이 반드시 뭐는 아니다? 종국전은 아니죠. 이렇게 낼 수가 있고요. 종국전 재판은 판결로 못하죠. 판결을 못 합니다. 이렇게도 낼 수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나왔던 거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여기에 이제 관련 사유, 이제 그, 언제 이런 거랑 좀 더 그 사유를 볼 거예요. 그럼 법원은 이제 이 재판의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지 마음대로 막 뒤죽박죽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뭐를 심사해야 되냐면 절차에 대한 걸 제일 먼저 심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게 적법해야만 사건 심리를 해야 됩니다. 적법해야만. 그래서 이 소송 조건, 즉 절차에 대한 거는 직권으로 조사하는 게 원칙이지만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여야 조사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그동안에 많이 했어요. 세 개. 토지 관할, 공소장 부분 송달하자, 소환장 송달하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소 제기가 소송 조건을 위반하면 심리를 하지 않고 막바로 뭐 한다? 형식 재판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유가 여러 개가 있으면 제일 먼저 공소기관, 근데 그 순서를 내가 적어놨습니다만 법에서는 되어 있는데 요 사유를 섞어놓고 물어본 적은 없는데 꼭 그래도 한 번은 정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뭐래? 공소기각 결정, 공소기각 판결, 관할위반 판결, 면소 판결, 실체 재판입니다. 이거 순서적으로 물어본 적은 없는데 섞어놓고는 물어봅니다. 공소기각 사유가 있어요. 공소기각 사유와 무죄 사유가 두 개가 경합합니다. 무슨 재판 해야 됩니까? 공소기각 재판 해야 됩니다. 무죄 재판 못 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이제 언제 결정을 하고 언제 면소, 이거는 지금 곧 하겠는데 다섯 번째, 별표 있는 대로 쳐놓기 바랍니다. 이것만 알아도 어딘가는 시험은 다 맞아요. 이건 팁이야. 뭐 한, 이거 진짜 뭐 맞을 확률 한 90% 정도 돼. 이것만 암기도 돼. 만일에 시험에 무슨 재판을 하는가라고 물어보잖아? 그러면 이제 사유를 여러분이 시험관에 암기를 해야 되는데 모르겠잖아. 그럼 뭐로 찍어? 공소기각 판결로 찍어. 단서가 있어요. 그 형법이 유연 결정 받죠. 형법에 그때는 무죄 판결에 형법이 됐죠. 여러분 거의 맞아. 야 그건 근데 요거는 이제 5번은 진짜 마지막 찍을 때 하는 거고 실제로는 정확히 암기를 해야 되겠지.
자, 제일 먼저 공소기각 결정 사유입니다. 이거 제일 먼저 있어요. 자, 언제냐? 공소가 취소됐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재판 도중에 또는 법인이 소멸했을 때입니다. 됐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있거든요. 나는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망한 피고인을 공소를 제기하면 어찌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할 때는 편할 거예요. 어차피, 아, 죽은 놈이니까 뭐야? 공소기각 결정, 이러면 되는데, 실제는 이건 법원 판례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 죽은 놈을 공소 제기한 것은 무효잖아. 어쨌든 공소기각 판결이 맞는 거예요, 이거는. 무효니까. 그런데 하여튼 뭐, 대한민국의 법은 누구 맘이야? 법관 지 맘이지. 그러니까 결정이라는데, 무슨 공부할 때는 편할 거예요. 피고인 죽으면 뭐야? 공소기각 결정. 세 번째입니다. 동일 사건이, 이건 다음 주에 이제 관할 되겠는데, 똑같은 법원에, 수개 법원에 계속된 게, 이중기소 말고 사건은 절도죄 하나인데, 청주에서도 공소 제기하고 부산에서 제기한 거야. 관할이 경합돼 버린 거예요. 이랬을 때는 먼저 공소 제기된 데서 재판을 하고 뒤에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결정이란 걸 합니다. 결정. 네 번째입니다. 공소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에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않을 때, 즉, 이게 범죄가 아님이 공소장에서 명백할 때입니다. 누가 봐도 범죄가 아니야. 무죄 판결 아닙니다. 공소기각 결정입니다. 알았죠? 예를 들어 공소장에 뭐 피고인은 12살짜리로서 절도로 했던 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건 무죄잖아. 무죄 판결 안 때립니다. 공소기각 결정 때려버립니다. 그다음에 공소기각 판결입니다. 재판권이 없을 때입니다. 피고인의 피고인이 뭐 대사랄지 외국 대사랄지 이런 게 있잖아요. 이때는 기각 판결.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 위반 무효. 그래서 내가 찍을 때 바로 요걸 찍으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소송 요건은요, 소송 절차가 위반된 경우가 제일 많아요. 우리 배웠던 뭐 함정 수사 같은 거 있잖아요. 다 무효잖아요. 공소기각 판결을 하고요. 세 번째입니다. 공소 제기된 것 다시 공소 제기란 말이 아까 이중기소란 말이에요. 공소장 변경을 해야 되는데 뭘 해버린가?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뒤에 거뭐 한다? 공소기각 뭐 한다? 판결입니다. 4번. 공소가 취소된 후 다른 중요한 증거가 있어야 되죠? 다른 중요한 증거도 없이 공소 제기하면 공소기각 판결입니다. 5번.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됐을 때 하고요. 6번.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을 때. 이게 공소기각 판결 사유입니다. 됐죠? 면소 판결입니다. 암기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공소기각 사유들 있잖아요. 기각 판결, 공소기각 결정 사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형식적 소송 조건이라 한다. 절차와 관련된 소송 조건이라는 거예요. 절차와 그렇잖아요. 보니까. 공소, 취소, 사망, 관할, 그 다음에 두번 공소 제기, 재판권. 이거 유죄, 무죄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 형식적 소송 조건이라 그래요. 그런데 면소 판결 사유는요,
그 사건 실체와 관련돼 있는 소송 조건들이에요. 여기를 뭐라 그래? 실체적 소송 조건 이렇게 부를 때도 있고요. 또는 면소 판결 사유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데입니다. 첫째, 자, 이건 지워봅시다. 법관의 이제 이 재판이 전국 재판이 총몇 개입니까? 다섯 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야, 여섯 개. 좋아요. 여섯 개를 합시다. 이것이 있으면 이제 뭐 한다? 재판이 끝납니다. 당의 심판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확정이 됩니다. 이 중에서 비판력이 없는 것이 있고 비판력이 있는 게 있어요. 비판력. 다시 공소제에게서 처벌할 수 있냐는 겁니다. 비판력 있으면 못 합니다. 일사부재리. 남겨야 됩니다. 유죄, 무죄, 면소입니다. 나머지는 없어요. 공소기가 관할위반은 기판력이 없어요. 그래서 공소기각이나 관할위반된 거 다시 뭐할수 있어? 공소 제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요 유죄 무죄 면소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 제기를 못 합니다. 왜? 뭐 때문에? 일사부재리예요. 이거 다시 재판에서 처벌하면 뭐야? 이중 처벌이 돼 버립니다. 그럼 다시 재판하면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무슨 재판해라? 면소 판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정 판결이 있는 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라는 말은 모든 확정 판결이 아니라 뭐다? 기판력 있는 확정 판결입니다. 달리 말하면 뭐? 유죄 무죄. 여러분 약식 명령은 유죄입니다. 즉결 심판은 유죄 무죄예요.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범칙금이 있다 좀 하도록 하고, 이따 하도록 하고. 이것입니다. 이것을 공소 제기했을 때뭐 하는 거야? 무슨 재판 한다고? 면소 판결하고, 아닌 거, 공소기각, 관할위반, 외국 법원의 판결, 이건 기판력 없어요. 이거 확정된 다음에 공소 제기하면 뭡니까? 다 재판해갖고, 죄 있으면 유죄, 없으면 무죄 때릴 수 있어요. 어? 그다음입니다. 사면이 저번에 어제 우리가 하면서 두개 있다 그랬습니다.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인데 일반 사면은 그형 범죄의 종류를 여기서 퍼져버린 겁니다. 수십만 명이 나와버립니다. 특별 사면은 이미 재판이 끝났죠. 교도소에 있다 형 집행을 한 사람 면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 사면은 면소 판결 사유가 될 수가 없잖아요. 왜? 이미 형이 확정돼서 교도소에 있는 놈을 풀어주는 게 뭐야? 특별 사면이야. 지금 아직, 뭐야? 재판 안 끝났잖아. 무슨 사면? 일반 사면. 재판 도중에 그 사람에 대해서 무슨 재판, 뭐가 있을 때 일반 사면이 있으면 뭘 한다? 면소 판결하고요. 검사가 공소 제기했는데 이미 그 사건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완성이 돼 있습니다. 자, 범죄 후입니다. 범죄 후, 그 해당된 형법이 폐지가 돼버렸어요. 이때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뭐좀 자세한 건 다음 주에 형법시행 할 건데, 지금 이렇게만 합시다. 법이 왜 폐지됐냐는 겁니다, 법이. 왜 폐지됐냐에 대해서 두개중 하나일 겁니다. 반성으로, 아, 이건 법이 잘못됐구나. 라고 해서 반성으로 폐지된 경우가 있고요.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뭐 한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 정책이나 사실 변화에 의해서 폐지된 경우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법이 만일에 잘못돼서 법에 대한 반성이나 견해 변경으로 폐지됐을 때는 이제 그 사건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법이 폐지돼 있으니까. 그래서 뭘 해야 된다? 면소 판결한 걸 합니다. 그런데 법이 잘못돼서 폐지된 게 아니라 어떤 정책이나 사실 변화 때문에 폐지된 거란 말일 때는 당시 이 사람이 범죄 당시에는 죄가 있었지, 법이. 그러니까 그 법으로 처벌한 게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면소 판결하지 않고 유죄 판결합니다. 뭐 다음 주 형법 시간에 좀 보긴 하는데 봐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뭘까? 그러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그 뭐지? 지정차선 이제 있잖아요. 여기를 이제 위반했어. 내가 일주일 전에 재판 오늘 봤거든. 너는 지정차선이 없어졌어. 이따가 법이 사라진 거지. 이게 정책 변화였으면 나는 그냥 처벌되지. 왜 행위 당시에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 법적 견해 변경, 반성으로 폐지됐을 때는 뭐 한다? 면소 판결하겠지. 상처는 뭐 같아? 보통 그런 경우는 정책 변경으로 봐요. 처벌합니다. 우리 이해 생각하면 되겠지. 요즘에 코로나 때 이제 뭡니까? 뭐 수칙 안 지키고 술 팔고 지금 처벌한다 그랬잖아. 술을 팔았어.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해제되고 이 사람이 이제 뭐 한다? 재판을 받는단 말이야. 근데 코로나에 관한 법이 없어져 버렸어. 이랬을 때 이 사람에게 이제 처벌할 수 있냐 없냐 문제지. 그러니까 행위 당시에는 처벌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잖아. 그럼 법이 왜 폐지했는가 보는 거야. 정책 사실 때문에 폐지됐을 때는 행위 당시 법으로 뭐한다? 처벌하고 법에 대한 반성, 견해 변경 때문에 이 법이 폐지됐을 때는 뭐한다? 처벌 못하고 무슨 재판한다? 면소 판결한다. 그래서 법령개폐가 그냥 법령개폐가 아니라 시험에 나올 때 정책 견해 변경, 그러면 면소 판결 사유 아니야. 정책 견해 변경은 면소 판결 사유 아니고 유죄 판결 사유야. 이렇게 조심합니다. 효력, 선고 즉시 구속영장은 효력을 상실하고 면소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검사는 이 다섯 개, 몇 개지? 하나, 둘, 여섯 개 다에 대해서 이제 불복하면서 상소를 할 수 있는데 이때 피고는 뭐만 상소를 할 수 있냐면요. 유죄 재판에 대해서만 상소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소하려면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피고는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무죄에 대해서 무슨 이익이 있냐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면소 판결에 대해서도 피고는 상소를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오로지 피고는 뭐만 상소할 수 있어? 유죄에 대해서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형벌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 무슨 재판해야 돼? 형벌이 무죄 판결해야 되는데 법원에서 면소 판결해버린 거예요. 면소 판결을. 이랬을 때는 뭐 한다? 상소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으니까 원칙은 안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유죄 판결부터 들어갑니다. 유죄. 유죄라는 것은 범죄 증명이 있을 땐 인정하는 거로서 종료 뭐지 배웠죠? 제일 먼저 뭐가 있더라? 형면제. 유죄 맞죠? 어제 순서 배웠잖아. 선고유예, 형선고 다 유죄죠? 유죄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죄 판결할 때는 이제 만일에 집행유예 할 때는 유죄 판결과 동시에 해야 됩니다. 집행유예는 형 집행 중에 못합니다. 형 집행 중에 해버리면 뭐가 돼? 우리가 하나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 못한다 그랬잖아. 일부 집행을. 그러면 집행 중에 징역 3년 중에 1년 지난 다음에 집행유예 뿌리면 하나의 형에 대한 일부 집행 되죠? 안 됩니다.
집행할 때는 꼭 유죄성과 동시에 해야 되고요. 미결 구금일수 산입도 그날 막바로 해야 되고, 노역장 벌금 선고할 때 반드시 뭘 정해라고? 노역장 유치 정해서 해야 되고요. 간압 판결, 어제 간압 판결이 뭡니까? 벌금 내고 즉시 납입해라 이거죠? 이거 전부 선고와 동시에 합니다. 유죄 판결을 하면서 법관은 판결서에 적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놔야 됩니다. 첫째, 제일 먼저 범죄될 사실. 당연히 적어야죠. 무슨 범죄라는 거. 증거의 요점입니다. 요지. 그리고 이제 몇 조 몇 항을 적어. 이건 너무 당연할 겁니다. 우리는 범죄 사실과 위법성 책임이 있으면 유죄가 되는데, 범죄 사실이 인정이 되면요, 이것이 인정이 되면 위법성과 책임은 당연히 뭐가 된다? 있는 것으로 따로 뭐가 돼? 추정돼 버립니다. 그래서 따로 위법성과 책임은 유죄 사실에 맞지 않아? 기재 안 합니다. 너는 사람을 죽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살인죄가 있냐, 이렇게 하는 것이지, 뭐, 위법성도 있고 책임도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법성과 책임은 맞지 않는다? 기재 안 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범죄는 고의가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너는 살인죄가 인정된다, 이 말은 뭐야? 살인 고의범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고의범이 아닌 게 뭐가 있는가? 과실범도 있고요. 과실범. 그 다음에 사람을 안 죽으면 미수가 되죠. 이런 것들은 다 기재합니다. 너는 과실, 업무상 과실치사야 이런 식으로 기재하고, 증거의 요점을 조심합니다. 요지가 뭐예요? 요점이에요. 그럼 무슨 조문상으로 하면 여러분 무슨 증거의 요지야? 유죄 증거의 요지예요. 조문상 그대로 하면.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는 겁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는 지금 무죄에 대한 증거 요지죠. 요건 기재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피고인은 자기는 증인을 10명 신청했거든? 검사는 1명 했거든? 그러면 유죄편에는 누구 증언의 요점만 기재해? 1명 검사 것만. 그럼 이제 피고인 때 그럴 거 아니야? 판사 새끼가 말해. 난 9명이나 신청했는데 내 거는 뭐야? 하나도 안 들어주고. 그래, 안 들어주니까 뭐야? 유죄지. 9개 중에 하나만 들어줬어도 뭐야? 무죄잖아. 피고인의 증거에 주장했던 증거 요점은 기재를 안 합니다. 알았죠? 그다음 법령 적용은 뭐 법조 매당 적으면 되겠죠. 그다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피고인이 이제 위법성 조각을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걸 주장을 해야 됩니다. 나는 위법성이 없다. 책임 조각을 주장합니다. 됐죠? 이거를 주장을 하면은 여기를 인용 받아준 경우가 있고 뭐한 경우가 있어? 배척하는 경우가 있죠. 둘 중 하나겠죠.
나는 정당방위입니다. 응? 나는 뭐다? 그, 뭐, 책임이 조각됩니다. 했을 때. 그러면, 요거를 인용하면 뭐가 돼? 무죄죠. 배척하면 유죄죠. 이랬을 때 배척의 이유를 기재합니다. 다시 합니다. 위법성 조각이나 책임 조각을 주장했을 때 그 사유를 뭐 했을 때? 배척했을 때 인용 아닙니다. 그래서 검사, 피고인, 변호인 주장하는 모든 것을 다 기재한 게 아니라 위법성 조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주장을 하였거나 또는 그 어제 우리 배웠던 법에 정해진 형의 가중감면 사유 있죠. 필요적 가중 이거를 기재했을 배척했을 때만 유죄 판결 이후에 기재합니다. 그다음에 위법성 조각이나 책임 주장하지 않으면 주장 안 하면 기재 안 하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때 그 기재할 때 존재를 기재하겠음 주장했을 때 존재를 기재하겠습니까? 부존재를 기재하겠습니까? 배척이니까 부존재잖아. 없다네. 아, 있으면 무죄지. 부존재를 기재하면서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잘 봅니다. 범죄 사실을 부인합니다. 기재 안 합니다. 특히 가장 억울하다고 생각한 것이 뭐냐면 알리바이를 주장합니다. 알리바이가 뭔지 알죠? 현장에 없었다는 겁니다. 열심히 주장했는데 유죄 판결 때리면서 거기에 대한 판단은 이 유죄 판결 이유 속에 설명은 단 한 줄도 안 들어가 있단 말이야. 피고인 돌아버린다. 돌아버릴 겁니다 아마. 나는 이게 바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불신이 된 거란 말이야. 나는 기재해줘야 된다 생각해. 그렇잖아요. 범죄 사실, 나는 부인 딱 안 했습니다. 그런데 뭐야? 막 목록에 쳤는데 유죄 판결 이유는 기재 안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위법성 조각이나 책임 조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유가. 무슨 개 같은 소리입니까? 왜? 분명히 법에는 뭐야? 범죄 성립 조각이라 되어 있습니다. 범죄 성립 조각은 이 범죄 사실을 부인한 것도 범죄 성립 조각이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지 멋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아, 범죄 성립 조각은 말이야. 뭘 말하는 거야? 위법성 조각이나 책임 조각을 말하는 거야. 지 멋대로 해석해놓고 여기를 부인하는 것들, 범죄 사실에 관련된 주장들은 전부 만다? 기재 안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재판에서 피고인은 뭐를 부정해?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지. 여러분, 위법성 조각사유 몇 개 돼도 안 해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 승낙. 이거 그런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죠. 책임 조각. 저런 말이요. 당시 청신이 몇 개 돼도 안 씁니다. 실은 재판에서 거의 피고인은 뭘 주장해? 범죄 사실을 부인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를 판단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를 기재 안 하겠다는 거야. 만일에 기재하면 지 할 일이 많아지지. 난 그렇게 생각해. 다른 거 없고 할 일이 많아진다는 거야. 그럼 안 하면 그게 실은 옷 벗고 나와야지. 법관 하려면 줄 서 있어. 나 그러다가 조국이가 작살, 왜? 검사들이, 아, 옷 벗으면 검사, 조국이, 아, 그럼 나가, 검사 때려쳐. 검사 하겠다는 사람 천지야. 그러니까 검사 뜨끄럽잖아. 그게 맞는 말 아니야? 아니, 하기 싫으면 그만하면 되잖아. 누가 회라고 사정한 거 아니잖아. 응? 변호사 자격 가지고 검사하겠다는 사람 줄 서 있어. 수사의 기술, 무슨 기술이야. 없어도 경찰이 하면 돼. 검사 없다고 수사 못 하는 거 아니야. 그만두면 돼. 뭘 그래. 판사, 아, 싫으면 그만둬. 재판 언론들 많아.
됐죠? 근데 시험, 우린 약자니까 암기해. 범죄 사실에 관한 주장은 유죄 판결 전혀 판단하지 기재 안 한다는 거야. 이제 막 범죄 사실 부인 공소권 소멸 알리바이 이런 거. 그리고 가정감면도 여러분의 어제 우리 배웠잖아. 필요적 가정감면 주행했을 때 판단합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가장 많이 다투는 게 뭐냐면에 어제 우리 저 자수 있잖아. 필요적 감면 외에는 그 원칙은 뭐였지? 임의적이었지. 그러면 이제 자수를 했어. 필요적 말고. 법관 징역 3년을 때렸어. 아니, 아무리 뒤져봐도 내가 자수했다는 말이 안 나와. 안 써준다, 이거다가. 그럼 왜지? 이 사람은 그냥, 내가 자수했는데 경찰 저 새끼가 안 써는 말안 했나? 답답합니다. 항소했는데 항소 안 받아줍니다. 알았죠? 그렇게. 무죄 판결입니다. 무죄는요, 유죄가 증명이 안된 무죄로서, 첫째, 범죄가 아닌 건 당연히 무죄일 뿐만 아니라, 증명이 안 돼도 뭡니까? 무죄죠. 의심스러울 때 누구 이익? 피고인 이익이고요. 그 다음에 관련 형벌 법규가 위헌 결정 받아도 무죄고요. 특히 4번을 조심합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어요. 헌법 불합치 결정은요, 이제 헌법재판소가 언제까지 법을 고쳐라 이 말입니다. 그 시한까지 법을 안 고치면 그 법은 무효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한다? 무죄 판결입니다. 효력. 선고 즉시 구속영장. 무죄든 무슨 집행유예 뭐가 있습니까? 검사만 상소할 수 있다. 됐죠? 무죄 판결은 이유 기재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요. 얘가 오늘 왜 이렇게 흥분한 거 보니까 진짜. 현재 우리 법에는 무죄 판결 이유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세계 모든 나라는 무죄 판결에 대한 이유를 기재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무죄 판결하기 편하게 하려고. 아겠죠? 그런데요. 우리나라 똑똑하신 판사님들께서 아까 유죄 판결 이유는 이런 거 기재 안 했지? 무죄 판결 아주 세게 기재합니다. 이래서 무죄라고. 누굴 설득하려고? 검사 나리들 설득하려고. 진즉해야 될건안 하고, 안 해야 될 것만 뭐야? 막 추궁창창. 무죄 판결 이유는 기재 안 합니다. 에? 법이 없어요.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죄 판결을 뭐 하려고? 쉽게 하려고. 재판장에게 뭘안 주려고? 부담감 안 주려고. 나는 의심스러워. 그냥 무죄야. 아까 왜 의심스러워? 아니, 그냥 의심스럽다니. 이러란 말이야.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 형사소송법이든 무죄 판결 이유를 써라고 돼 있지는 않습니다. 유죄 판결 이유는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죄 판결 하려면 한다? 좀더 엄격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문제를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판력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은 동일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이렇게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범죄로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요. 형사처벌이 아니면 동일석관이라도 다시 또 처벌이 됩니다. 헌법 13조 1항에서 그리 나왔거든요. 13조에서. 그럼 우리가 형사처벌이 뭡니까? 어제 배웠던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벌금, 과외, 뭐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건축법을 위반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터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검사가 공소제에서 벌금으로 처벌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뭡니까? 똑같은 거한번 위반했는데 돈두번 냈죠? 그것이 과태료가 됐든 벌금이 됐든
잘못된 거잖아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아니, 뭐가 됐든 뭐, 아 그건 죽으들 하는 소리고, 어? 당한 피해자 입장은 똑같은 사건 돈 두 번 냈잖아. 억울하지. 바로 잡아야지. 근데 괜찮답니다. 왜냐? 헌법에 분명히 형사처벌에 대해서만 이중처벌이 금지되기 때문에 과태료나 과징금 아니라는 겁니다. 됐죠? 동일 범죄로 거듭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일사부지라 그러고 이러한 효과가 발생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 판결을 우리는 기판력이라고 합니다. 기판력. 이러한 이중처벌 금지는 영미에서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영미는 이렇게 안 하고요. 이중위형 금지라고 합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여기는 뭐냐 그러면요. 피고인에게 위험스러운 절차는 다시 진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공소 취소했다가 다시 공소 제기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다른 중요한 증명 발견됩니다. 그럼 이제 공소 취소 싸싸 했어요. 이 새끼 다시 공소해. 검사가 기소 유예해놨어. 기분 좋죠. 다시 공소 제기해버릴 수도 있죠. 미국은 안 됩니다. 왜? 다시 공소 재판하면 피고인에게 뭐가 돼? 위험스러운 절차가 진행이 되잖아. 여기를 뭐라 그래? 이중 위험 금지라 그래. 미국에. 우리 이중 처벌 금지입니다. 다르다. 그러면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 다시 재판 못하는 게 뭐가 있는가? 유죄, 무죄. 여러분 약식명령은 참 유죄입니다. 즉결심판은 유죄, 무죄에 대한 즉결심판. 똑같은 거예요. 면소 판결입니다. 그러면 이제 봅니다. 여러분 경범죄.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범칙금이란 걸 납부합니다. 범칙금. 우리가 이제 도로교통 위반하면 범칙금 내고잖아요. 뭐 경범 위반하면 형벌 아니죠. 형벌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검사의 공소 제기로 벌금 내도 할 말 없죠. 그래서 과거 벌금 냈어요. 그래가지고. 됐습니다. 그런데 경범죄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낸 사람 무지하게 많죠. 돌아버리죠. 봐봐요. 여러분 저기 어디 여기 잘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난다. 아 여기가 아니구나. 우리 집 근처구나. 어떤 멍청한 새끼가 여기 4차로입니다. 여기다가 치아들 파놨어요. 이 새끼가 멍청한 새끼가 건너가라고. 사람들 귀찮죠 건너가기가. 그러니까 뭐야? 차 안 오게 무단횡단해 버립니다. 응? 건너지 마세요. 써도 건너버려 그냥.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여기 뭐 한다? 폐쇄하고 이제 횡단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국민이 워낙 많은 거야. 달리 말하면 범칙 이 도로교통법이나 경범죄 범칙금 납부는요. 과거 벌금을 뗐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원성이 높으니까 기판력이 있다. 그래서 뭐야? 암기를 해야 돼, 이거는. 암기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래, 총 몇 개입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암기합니다. 범칙금 납부면 큰일 납니다. 앞에가 뭔지 붙어줘야 돼? 경범죄나 도로교법. 그냥 범칙금 아니에요. 그 다음입니다.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 공소제기 하는 게 뭐가 있는가? 공소기가, 그럼 아까 했었죠?
세무서장의 조세 범칙자에 대한 고발 조치 후 범칙금 통지입니다. 조세법을 위반해서 범칙금 나와요. 그 사람 좀 이따 뭐 내야 돼? 벌금 내야 됩니다. 이 사람도 억울하죠. 어차피 자기가 세법 위반, 세무사법, 세법 위반해서 범칙금 냈잖아요. 좀 이따 뭐 내야 된다고? 벌금 내야 된단 말이에요. 같은 범칙금인데 왜 이거는 벌금을 또 내야 되고, 경범죄나 도로 같으면 안 내도 됩니까? 누구 맘이야? 판사 맘이요. 근데 아까 왜 위에 거는 막 모든 사람이 판사 개새끼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요. 실에 세법 위반 사람 몇명안 되니까 그냥 혼자 끊고 알았겠지. 그 다음에, 당연히 아까 했던 과태료 같은 거 있잖아요. 과징금, 이런 거, 징계, 형벌 아니죠? 외국 법원에서 받은 판결입니다. 2번, 여기 별표합니다. 자, 우리 저거 이거 한번 했었을 거 이거 근데 어저께 한 기억이 납니다. 자, 범죄 소년이라 했었잖아요. 얘도 여기서 한것 같은데 이쪽에서 범죄 소년들 얘가 범죄를 했을 때 그러니까 저것도 이제 학교 폭력을 했다고 해보자고요. 학교 폭력을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입니다. 왜 부자를 좋아할까? 그냥 선도 조건 하면서 그러면 되겠구나. 부자 쪽발 새끼 말인데? 요게 가장 학생한테는 좋을 겁니다, 아마. 훈방조치 해주는 겁니다, 훈방조치. 이게 가장 좋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가, 소년부 통치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정법은 내가 소년법은 있어요. 청주는 자체 가정법은 아마 1심 내가 있을 거예요. 저게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러면 이제 가정법원에서 이제 소년법원이라고 합니다. 법원에서 심리를 해서 여기로 이제 뭐 보호관찰을 할 수도 있고 소년원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보호관찰은 이제 집에서 이제 뭡니까? 반성문 쓰고 뭐 매일 가서 이제 보고하고 이런 겁니다. 하여튼 교도소랑 집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요것보다는 안 좋지만, 그래도 뭐예요? 좀 견딜만 합니다. 가장 안 좋은 게 뭐예요? 공소제.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가? 소년교도소로 갑니다. 이건 공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된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야? 얘는 교도소 갑니다. 소년 교도소. 여러분 이 소년부 사건의 가정부 이거는 비공개로 합니다. 검찰직 이거라 물어보지. 혹시 모르니까 알아도. 그 소년 사건 있잖아요. 소년 사건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소년 법원의 소년 사건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비공개 원칙입니다. 그런데 범죄 소년이라 해도 검사 일반 공소제에 의해서 공판 절차가 시작되면 뭐야? 이건 공개입니다. 공개입니다. 그러면 다른 보세요. 여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얘는 뭐가 발생돼? 기판력이 발생되죠. 이 경우는 이제 검사가 다시 공소제기 못하죠.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기판력 때문에. 근데 이건 보호관찰 형벌 아니죠. 검사가 다시 공소제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래의 입장을 현실적으로 돌아버리죠. 그래서 원성이 높았어요. 그래서 이건 소년법에서 이렇게 보호관찰하는 것은 다시 공소제기할 수 없다고 법에가 돼 있어요. 이렇게 법에가 딱 규정돼 있어요. 그럼 다시 공소 제기한 뭐다? 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법을 위반한 뭐 한다? 공소 기각 판결합니다. 꼭 알아야 돼. 면소 판결 아닙니다.
기판력이 있어야만 면소 판결이에요. 기판력이 있는 게 아니라 법을 위반한 겁니다. 소년법이나 뭐를? 가정폭력법을. 그래서 니은은 잘 안 나옵니다만 기억은 무지무지하게 나옵니다. 똑같은 거예요. 보호관찰 받은 사건 다시 공소 제기하면 뭐한다? 공소 기각 판결이에요. 면소 판결 아닙니다. 그 다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걸 했어요, 이거. 기판력이 이제 누구한테 미치는가. 이걸 인적범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재판받은 누구한테만? 피고인만 다 재판 못 합니다. 공범은 다 재판할 수 있죠. 별개입니다. 공동 피고인. 성명 모용소송에서는 누가 피고인이다? 모용인이. 모용인에만 기판력이 미치고 피모용인에는 안 미칩니다. 그럼 기판력은 어느 시점에 발생하는가 이 말입니다. 어느 시점에? 요 1심이나 이 항소심을 사실심이라고 합니다. 요게 선고가 되고요. 나중에 상고심이 판결이 있으면 확정됩니다. 이때 재판이 확정되는데 이제 사이클 여러분 복 좀 던져버리고 기판력은 언제 발생하는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말이에요. 어느 시점? 그러니까 어느 시점? 만일에 기판력이 2015년부터 2020년 있는데 얘가 만일에 2017년에 1심이 있었고 2018년에 2심이 있었고 2019년에 대법원 3심이 있었으면 기판력이 여기서 발생하면 뭐예요? 이것과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뭐한다? 다시 재판 못하지. 확정판결 이전 건은. 그리고 만일에 여기서 발생하면 이거이 될 거고 그러면 만일에 여기에서 여기가 이제 상습사기죄라 그러자고 여기서 상습사기죄가 발생을 했어. 18년과 19년 사이, 18년 한 뭐라 할까? 한 8월 달에 할까? 8월 달에. 기판력이 19년에 발생하면 뭐야? 이거 상습 재판 못하지. 왜? 기판력까지 쫙 미치니까. 18년에 발생하면 뭐야? 확정 판결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지. 재판할 수 있지. 그래서 기판력이 뭐가 중요해? 시적 범위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어느 시점에 발생하는 거야 말이야. 이해되죠? 이거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가 기준점이 됩니다. 재판 확정시 아닙니다. 그리고 약식명령의 기판, 약식명령이 이제 서면 재판한 겁니다. 그래서 그 판결서에 명령, 매달 며칠 명령서를 적습니다. 그래갖고 이걸 이제 보내줍니다. 이거는 명령시입니다. 송달시가 아니라 명령시, 발령시라는 거. 객관적 범위는 당연히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까지 그 효력이 미칩니다. 그러면 사기죄 기판력은 뭐만 미쳐? 해당 사기죄만 미치죠. 상습 사기죄는 뭐까지 미쳐?
상습 인정은 그 이전과 다 미치 포괄일지니까. 기억. 기억. 또 나오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안 나온 데가 없다고. 이게. 어? 근데 여러분, 이건 너무 쉬울 거야. 어느 포괄일지에서. 포괄일지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로 나올 수도 있다? 상습범에서. 또는 뭐에서? 영업범에서. 한 게 없단 말이야. 범행의 일부에 대해서 가운데 확정 판결이 있었어. 네? 포괄일제 일부야, 이? 일부. 자, 그러면. 이거는 포괄일제가 몇 개 되어 온 거야? 포괄일제 일부니까 이 포괄일제와 이 포괄일제 몇 개로 나눠진다? 두 개로 나눠지죠. 맞죠? 기판력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했어. 그래서 이 앞에 것에 대해서는 이제 재판 못 하지. 무슨 재판에 대해 공소 제기하면 연소 판결한다. 거기 이제 바로 기억이라고. 포괄일제 관계 있는 범행의 일부에 관한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는 약식명령 발령시와 기판력 시점이죠. 이를 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사건은 기판력이 미치지. 면소 판결이고 그 이후 것만 만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판결이 몇 개로 나눠지는 거야? 확정 판결 전과 후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니은 여가 확정 판결 하나 있었는데, 확정 판결이 있었는데, 이것이 포괄일제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 기판력은 여기에 영향을 줄 수가 없잖아. 확정 판결 관계, 저 포괄일제 관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기판력이 안 묻히니까 전체가 묶어져서 하나의 뭐가 되는 거야? 하나의 포괄일제가 된다는 거야. 응? 여기는 포괄일제와 관계없잖아. 그러니까 이 기판력은 이 앞에 있는 포괄일제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 여기에 지금 상습사기인데 이게 뭐야? 절도죄야. 이 절도죄는 이 앞에 있는 상습사기와 아무 관계가 없잖아. 그래서 기판력이 안 미치니까 전체 포괄에서 하나의 뭐가 되는 거야? 상습사기가 되는 건데. 여기가 상습사기야 이게. 그러면 이 상습사기는 이 앞에 상습사기와 뭐 한다? 저 포괄해버리니까 이미 판결 받은 거랑 마찬가지라. 응? 그 다음에 경범죄와 음주와 이런 거, 동일성 없는 거. 당연히 경범죄 음주소란과 술 먹고 계약 쓰는 거하고 칼을 휘두른 거 다르죠? 동일성이 없고. 술 먹고 음주소로하는 것과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전혀 별개죠. 별개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과실과 고의는 또 별개죠. 별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려 합니다.